야, JNTC가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올라간 거 확인하고 여기서 살라는 경향이 좀 심하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이 베트남. 베트남 생산 기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선 여기에 지금 이번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가서 탐방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베트남 생산 기지가 4개의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도 있고, 이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모든 주요 고객사에 최대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형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 구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또 1공장에서는 모바일 커버 글라스 만들고 있고, 3공장에서는 이제 카메라, 윈도우, 스마트워치 이런 생산 라인을 얘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현재 이 JNTC 같은 경우가 베트남 법인의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증설입니다. 또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궁금증. 아니, 지금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전방산업? 왜 증설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재고 다 처리하고 이제 새로 생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JNTC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전방산업의 악화랑 딱히 많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이기 때문에 얘들 스마트폰 출하량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화웨이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화웨이가 연간 3,800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24년에 7,000만 대까지 최소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출하량에 대한 목표치 상향으로 인해서 부품 공급을 배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바쁘게 설비 투자를 좀더 해서 신규 라인 증설까지 하고, 그리고 전장용 글라스 수주, 이것도 장고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상승을 대비했을 때 현재 생산 능력이 두배 이상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설비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말부터 점진적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자, 주가의 호재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자, 설비 투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얘들이 돈을 못 벌어도 그번 돈을 바로 설비 투자를 일으키면은 주가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JNTC의 부지에 지금 4공장 대지 면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또 이제 스마트워치, 노트북, 태블릿 이런 IT 제품의 전장용 글라스 생산 라인도 추가 설치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를 지금 여기 수급에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금투애들은 왜 여기서 빠질까요? 왜 빠질 것 같아요, 금투애들은? 다른 애들 올라가는데. 눌림 보인 걸 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금투애들은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으면요, 안 들어갑니다. 팔지. 금투애들이 항상 많이 파는 구간이 여기에요. 그리고 많이 사는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눌림목에서만 사요, 얘들은. 절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향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게 아니라, 오,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가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목 오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11,000원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뚫리면 팔면 되고, 흔들어 나가면 되고. 이 정도로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랑 얘가 갈때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을 빨리빨리 하면은 주식으로 돈 잃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돈 벌기가 더 쉽지. 쉽게 하면 된다, 주식은. 뭐 어려울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을 한 이유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밈이에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나를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린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가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널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출하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마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라고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